대부분 이제 페어웨이 우드 같은 경우는 큰 소리 나는데 얘는 조용하면서도 힘 있는. 어우 샤. 별 다섯 개 다 받을 만한 군더더기 없는 사운드. 혹시 탐낼 만한 페어웨이 우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한리스트 골드 메달 받은 페어웨이 우드 4종을 한번 쳐볼 건데요. 오늘도 오종혁 배우님과 함께 시타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어떠세요? 페어웨이 우드 시타를 이제 해볼 텐데. 더 기대가 돼요. 아, 더 기대되세요? 네, 왜냐면 우드는 여태까지 계속 한 가지밖에 안 쓰겠거든요. 페어웨이 우드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보면은 다양한 기술들도 많이 접목이 됐고요. 디자인도 또 향상이 됐고, 그래서 한번 골드 메달 받은 4종의 페어웨이 우드 한번 쳐보신다면 이 중에서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어웨이 우드 저희가 이제 쳐볼 건데. 네. 뭐 어떤 우드를 쓰고 계신가요? 3번 우드를 쓰고 있어요. 아, 3번 우드. 다행히도 저희가 또 3번 우드 4개를 준비했으니까 시타 하시면서 또 네. 새로운 또 기술 한번 느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핑 G430 이제 페어웨이 우드를 가지고 있는데 15도짜리 3번 우드입니다. 같은 3번이라도 조금씩 그 로프트 각도가 다른 게 있거든요. 핑 하면 이제 좀 얇은 티타늄 크라운을 많이 쓰는데 G430 페어웨이 우드는 위에 카본이 좀 들어가 있어요. 연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핑 하면 또 관용성 유명하잖아요. 잘못 맞아도 똑바로 가게끔. 아무래도 이제 카본으로 무게도 좀 줄였고 페이스의 공률도 조절해서 좀 더 편안하게 페어웨이에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페어웨이 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게 상당히 헤드가 날렵하네요. 높이가 많이 낮아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높이가 낮으면 페이스 면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반발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핑에서는 또 그걸 다 계산해서 설계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오. 오. 대부분 이제 페어웨이 우드 같은 경우는 소리가 경쾌한, 좀 큰 소리 나는데 얘는 되게 조용하면서도 힘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타구 음이 핑 드라이버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한번 쳐보시죠. 예. 엄청 궁금한데. 평소에 이제 페어웨이 우드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워하진 않으세요, 평소에? 저는 따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그런 부담은 없는데 안 맞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좀 짧게 잡는 편이에요. 아. 차라리 좀 가까이 서서 좀 짧게 잡고. 그러면 좀 아이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짧게 잡고 치면 좀 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어우, 샷.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 방금 말하시면서 부드럽게 치셨는데 거리가. 편안한 느낌은 있으세요? 채를 잡았을 때 믿음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냥 편안하게 내보내줄 것 같은 믿음. 디자인, 그 다음에. 타구감 부분에서 별 다섯 개를 받았거든요. 페어웨이 우드에서 카본 크라운이 처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G 시리즈에서는. 그래서 우려가 있었거든요. 아, 이게 카본 크라운이 들어간 페어웨이 우드를 잘 안 만들었던 핑이 좀 이질감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웠거든요. 이 소리만 들으면 페어웨이 우드가 아니고 드라이버 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힘 있는 사운드가 들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우드에서도 핑 특유의 소리가 나오는 것 사운드가 뭔가 쨍 하는 느낌. 분명히 치는 거 우드인데 사운드는 우드답지 않은 좀 경쾌한 사운드가 나서 상당히 놀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쳐볼 페어웨이 우드 헬로웨이 패러다임입니다. 헬로웨이 패러다임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아예 프레임을 감싸고 있진 않지만 바닥에도 카본이 들어갔고요. 여기 위에도 비슷한 색깔에 그죠? 카본이 네. 좀 들어갔어요. 저는 상당히 깔끔해 보여요. 이 텅스텐 카트리지가 들어가서 스핀이나 탄도를 좀 조절해 준다고 해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이 전편에 드라이버 시타를 했을 때도 느꼈듯이 네이비가 주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좀 어두운 데서 보면 약간 그냥 검은색처럼 보이다가도 네. 조금 밝은 데서 보면 확실히 컬러가 네. 좀 깊은 컬러가 보이는 것 같아요. 패러다임 페어웨이 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 한리스트에서 모든 항목 별 다섯 개를 받았습니다.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별 다섯 개 받으면 거의 완판. 프로 선수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네,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도 인기가 많다고 해요. 또 이제 켈러웨이의 장점, 이 AI 페이스, 인공지능이 설계한 페이스가 페어웨이 우드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얼핏 봤는데, 아까 핑 우드도 굉장히 납작했죠. 그랬는데, 네. 느낌상 더 납작한 건 제 느낌인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좀 샬로우한 페이스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페이스가 높이가 낮으면 반발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볼에 스핀이 많이 걸리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카본 기술, 텅스텐 카트리지 기술 같은 걸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작한 디자인들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펴보면서 한번 네. 느껴보겠습니다. 별 다섯 개, 올 다섯 개. 올 다섯 개. 패러다임 페어웨이 우드. 와우. 상당히 부드러운 타구감을 느꼈어요. 버터 타구감. 오. 맞는 소리 자체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전에 킹 페어웨이 우드랑은 확실히 소리의 사운드 피치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별 다섯 개 다 받을 만한 그런 성능인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는 사운드 같아요. 딱. 컬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무광이고 유광이고 또 여긴 또 네이비고 약간 이래서 처음에는 어드레스에 좀 이질감이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어드레스를 해보니까 저는 상당히 이질감이 안 느껴지네요. 한번 쳐보시죠. 너무 잘 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좀 납작한 느낌이 들긴 되시죠? 동그란 부분 밑에가 완전히 일자인 것 같은 느낌? 바닥에 딱 붙는 느낌이 심리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기자님과 저의 차이. 방금 확실히 사운드가 찹쌀떡 같은 사운드가 들렸던 것 같아요. 타구감은 어떠세요? 깔끔하다. 깔끔. 부드럽다. 맞아요. 우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부드러움 중에 최상위. 확실히 별 다섯 개, 올 다섯 개. 네, 올 다섯 개. 네, 이번에 쳐볼 페어웨이 우드 타이틀리스트 TSR2 페어웨이 우드입니다. 이 페어웨이 우드는 로프트가 16.5도예요. 다른 페어웨이 우드 3번 페어웨이 우드가 15도 정도 됐는데 얘는 조금 로프트가 좀 더 높습니다. 디자인 보니까 상당히 드라이버와 결을 같이 한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는데 밑에도 약간 유광이랑 무광이 섞여 있잖아요. 네네. 제 느낌에는 이렇게 그 유광이 있으면 페어웨이에서 치기 아깝다. 흠집 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떠세요, 보니까? 똑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려하게 뽑았지? 드라이브랑 똑같이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타이틀리스트 페어웨이 우드가 예전부터 좀 유명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썼던 PT 시리즈 진짜 옛날 타이틀리스트 페어웨이 우드부터 유명해가지고 그 전통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TSR2 페어웨이 우드 같은 경우에도 평이 상당히 좋아요. 또 텅스텐 카트리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절 가능한 호젤로 지금 16.5도지만 좀 로프트를 또 낮출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 페어웨이 우드도 보면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 조금 높아 보이죠. 약간 상급자 맛이 조금 더 가미된 그런 페어웨이 우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타이틀리스트 TSR2 드라이버도 타구감이나 타구음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페어웨이 우드도 기대가 되는데 한번 제가 쳐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어드레스를 해보니까 이 하얀색 그루브 선이 좀 선명하게 보여서 공을 가운데 딱 이렇게 놓기 쉬운 것 같아요. 검은색 크라운의 광택감은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조금 흠집 나면 이제 자동차용 광택기로 싹 돌리면 다시 광이 살아날 것 같은 사운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쳐볼게요. 와우. 진짜 전형적인 타이틀리스트의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급자들이 좋아할 만한 타구음, 타구감 이런 라인들이 더 이제 좀 전통적인 느낌을 좀 더 주는 요소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사실 코어 라인, 이 그루브를 이렇게 그렇죠, 좀 하지 않거든요. 좀 신기하게. 예스러움. 네, 예스러움. 네. 정말 예전에 그 느꼈던 타이틀리스트 손맛 너무 좋은데 한번 쳐보시죠. 저는 일단 지금 타이틀리스트 우드를 쓰는 유저의 입장으로서 비교가 확실히 되겠네요. 확실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이 정확하게 딱 잡히네요. 타이틀리스트만의 고유의 타감은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감나무로 만든 우드는 약간 이렇게 묵직한 타구음이 났었어요. 근데 타이틀리스트는 그 시절의 타구음, 타구감을 이렇게 메탈 페어웨이에서도 잘 구현해내는 것 같아서 약간 전통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탐낼 만한 페어웨이 우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쳐볼 페어웨이 우드는 스텔스2입니다. 스텔스2 페어웨이 우드인데 검은색 디자인에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이 페어웨이 우드의 특징은 이 카본 크라운입니다. 이 카본 크라운이 다른 거와 다르게 이 앞에 뽑음까지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또 무게를 절감해서 또 다른 곳에 재배치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볼이 잘 뜨고 편안하게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테일러메이드의 기술 트위스트 페이스까지 다 적용이 됐고요. 편안함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가볍게 쳐도 볼이 잘 뜨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함리스트에서 별 5개 전부 다 받았습니다. 드라이버처럼은 카본 페이스는 또 아닌데요? 네, 카본 페이스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스피드 포켓 길게 들어가서 하단부에 맞는 샷에도 볼 스피드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어떠세요? 딱 봤을 때. 조용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만들어 줄 것 같이 생겼어요. 네.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저도 안 쳐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또 한번 쳐보면서 또 느낌 한번 얘기해보죠. 네. 스텔스 2 페어웨이 우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컴팩트한 헤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러운 사운드. 예전에 V스틸 그 페어웨이부터 좀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좀 부드러운 타구감이 좀 장점이었거든요. 그런 장점을 아직까지 잘 살려낸 느낌이에요. 타구감이나 타구음이 경쾌한데 또 그 안에 부드러움이 많이 묻어나요. 한번 쳐보시죠. 이게 또 이제 핑 그리고 타이틀리스트 뭐 이런 거는 좀 틀리게 분명히 경쾌하지만 울림은 죽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본 느낌이 어떠세요? 마크들 있잖아요. 네. 수석팀에게만 붙어있는 우리는 스텔스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방금 진짜 소리가 정말 소리를 얘 자체가 꽉 잡아주는 느낌. 정제돼 있으면서도 상당히 파워풀한 네. 소리가 순간적으로 나가지고 선수된 것 같아요. 정말 선수들이 네. 페어웨이 우드 칠 때 나는 소리가 그대로 지금 났어요. 사실 이제 클럽 기술들이 막 좋아지면서 다양한 그 미스샷 보정 기술들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뭐 트위스트 페이스라든지 뭐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막 접목돼 있기 때문에 사실 페어웨이 우드에 조금 겁내하셨던 분들도 골드메달 받은 페어웨이 우드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클럽 4개를 쳐볼 텐데요. 핑 G430 헬로웨이의 패러다임, TSR2, 스텔스2, 스텔스 완화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답이죠. 그냥 맞추기만 하면 알아서 쫙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내줄게, 믿고 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